와, 정말 저는 이 소설 보다가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는데요. 맨 마지막에 막장으로 치닫게 되는데 아버지가 달려들어가지고 고기를 이 주인공 영의 입에다가 쑤셔 넣습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얼핏 보면은 육식을 하지 말아라, 동물들 불쌍하니까 공감성 가지고 채식해, 이제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오늘은 정말 영광스럽게도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책을 정말 짧게 3분 안에 요약을 하고 상징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점 요약해서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책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소설의 주인공이 영애인데요. 영애의 남편 시점에서 초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와 결혼한 이유가 그냥 평범해서였어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약간 순종적인 것 같고 튀지 않고 이런 평범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이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서부터 비극, 엄청난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아내가 말수가 극도로 없어져요. 거의 멍한 상태, 우울증이 걸린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느 날 냉장고에서 모든 음식을 버리기 시작해요. 남편은 거기서 소름 끼침을 경험을 했고 대체 왜 그러는 거냐 라고 했는데 아내인 영애는 아 그냥 꿈을 꿨다 라고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이제 미쳐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계속 왜 그러냐 라고 이제 하는데 주인공 영애는 이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제 피 묻은 얼굴로 이제 육식을 하는 장면이 너무 끔찍했고 더 이상 육식을 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 상태에서 남편은 일단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황당하고 화도 나지만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남편은 직장 임원 부부랑 밥을 한번 먹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여자 쪽에서 그냥 나는 육식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임원 부부와의 식사 자리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임원과 임원의 아내분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죠. 어쨌든 사회적 관계니까 비꼬듯이 그냥 아 채식주의 그거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불만을 표합니다. 이제 남편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절정이 이제 치닫게 되는데 아버지랑 이제 남편의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또 아내는 나는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남성스럽고 가부장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뭐라고 하고 화를 내다가 맨 마지막에 막장으로 치닫게 되는데 아버지가 달려들어가지고 고기를 이 주인공 영애 입에다가 쑤셔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영애는 극단적으로 갑니다. 갑자기 식칼을 들더니 자기 손목을 그어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정말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장이고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장에서는 형부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형부는 이제 예술가인데 자기가 이제 예술가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영애에게 접근을 하게 되고 성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제 형부랑 영애는 절대 이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죠. 그렇지만 형부는 주인공 영애의 몽고 관점을 보고서 성적으로 이제 흥분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영애의 온몸에 꽃무늬를 칠해서 자신의 이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영애에게 이제 출연을 제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형부니까 자기의 이제 친언니가 있을 거 아니야? 친언니에게 이제 발각이 되고 결국 이제 형부는 이제 가족과 일자리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영애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힘든 상황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형부의 관점은 끝난 거고 자기의 친언니 인혜의 시점이 나옵니다. 인혜는 처음에는 쟤 왜 저러지? 내 동생은 왜 저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점차 조금씩 이해를 하게 돼요. 그치만 본인은 어쨌든 여자고 사회 안에서 잘 적응하면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주인공 영애를 보면서 뭔가 호기심을 느끼고 자기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만 결국에는 순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애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먹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단백질 주사를 넣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막 싸움도 일어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영애는 결국 자기는 이제 모든 거를 부정하고 이제 나무가 되기로 결심을 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소설 맨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써져 있어서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약은 끝났고 이제 해석을 할 텐데요. 영애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걸 전달하려고 했는지 어떤 심리였는지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심리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편, 형부, 그리고 아버지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로는 뭐 브래지어, 육식, 나무, 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영애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내향적인 사람이고 상상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요즘 막 20대 친구들이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MBTI로 치면 INFP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면적인 생각, 상상력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에요. 영애의 어릴 때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빠가 있었어요. 아빠가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면서 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게 있었고 결정적으로 개를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개가 영애를 이제 물었는데 이 아빠가 개를 죽여버려요. 이제 여기서 영애는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폭력성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개를 때려 죽여버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인간의 본성, 폭력성 이거에 대한
대한 트라우마가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이 영희에게는. 그래서 본인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개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인 건데 폭력을 당하는, 자유를 억압받는, 다른 사회로부터 억압받는 이제 존재인 거예요. 억압에 대한 상징적인 이제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이 아빠는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개를 때려 죽인 거는 개가 영예인 너를 물었으니까 내가 이제 죽인 거야 라고 이제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변명 이거 자체가 결국 명분인 거예요. 명분. 예를 들어서 이제 영예가 계속해서 억압을 받잖아요. 야, 너 왜 여자가 그래? 너 왜 육식을 안 해? 막 이제 이런 모든 시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이 영예에게 고기를 쑤셔넣는 장면이 있죠. 이거 자체도 결국에는 우리는 너를 위한 거야, 너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어떤 명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개를 때려 죽인 게 야 영예 너를 위해서야 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간섭을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아를 방해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브레지어, 브레지어는 뭐예요? 결국에 이것도 이제 사회에서 억압, 야 여자는 이걸 차야지 왜 안 차?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예가 초반부에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이 사회에서 되게 조용한 이런 사람으로 상징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브레지어를 차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초반부에 그거 자체가 이 영예는 내면 속에서 어떤 저항감, 자아를 해방시키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존재했던 겁니다. 이 브레지어가 그런 상징적인 부분인 거고 이 육식을 하지 않겠다, 나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얼핏 보면은 육식을 하지 말아라, 동물들 불쌍하니까 공감성 가지고 채식해, 이제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꿈을 꿨는데 본인이 육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자신이 폭력성을 안 갖고 싶었어, 아버지처럼 폭력성을 안 갖고 싶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육식을 한다는 거는 어렸을 때 개, 아빠가 죽인 사건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상징적으로 나도 누군가를 침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트라우마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식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자기를 스트레스를 주니까 결국 이걸 포기하겠다.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이제 자아해방을 하고 싶었죠. 남들 시선 안 보고 남들이 나를 침해하는 거 이런 거 다 싫었던 거야. 그냥 그거를 결국 다 벗어나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선언인 거예요. 나 육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해석, 개인의 제아, 존엄성을 지켜주지 않은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 뭐 비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짧게 요약을 하면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자아라는 게 있어, 영예에 대한 이거를 방해하는 인물들이 다수가 존재하는 거야. 이 소설에서는 이 남편도 난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침해하는 존재인 거야. 아버지도 이걸 침해하는 존재인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아버지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형부는 초반에 이제 나를 이해하는 존재로 나와요. 영예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아티스트적인 기질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아는 척하면서 좀 이해하는 척 다가와.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과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성적 대상,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나 인간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자아를 침해하는 존재인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회, 남 이런 존재들 자체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방해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영예가 원하는 거는 육식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어. 그러면은 일단 이 육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너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고 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이거를 원했던 거야. 근데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의 자아를 방해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해방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저항을 했는데 저항하니까 더 난리가 났어. 더 억압받아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 인프피 이 영애님은 나무라는 존재는 그냥 누군가를 해치는 존재도 아니고 자유침해도 하지 않고 누구한테 방해도 받지 않는 상징적인 어떤 존재인 거예요. 나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자체가 개개인에 대해서 너무 간섭을 하고 자아에 대해서 존중감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한강이라는 소설과는 5.18 이때 당시 광주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이제 외쳤는데 군사가 투입돼서 죽여버렸죠. 이 한강 작가는 그 사건에 대한 사진들을 친구한테 받아본 거예요. 자신이 이사 간 지 1년 만에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받아볼 수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개를 죽인 사건, 이 개를 죽인 사건 자체가 사실은 5.18 때 사람들이 군대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건 이거랑 이제 연결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5.18 민주항쟁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결국엔 자유를 향해서 이제 어떤 외침을 낸 거잖아요. 결국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이 책 보면서 진짜 정신병 걸리겠다라고 했던 거는 이 한강이라는 작가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내면적인 상상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제 내면에 대한 생각, 괴로움, 자아해방, 남들이 간섭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공감이 되니까 이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도로 되게 고통스러웠고 또 한강 작가라는 인물을 생각을 했을 때 심적으로 정말 많은 고뇌와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왔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뭔가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세상에 이런 사람들 이런 문학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감이 되고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가라던가 문학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MBTI로 치면 IN 이제 내면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 INFP, INFJ 이제 내면에 대한 괴로움을 이제 정리하려는 그거를 이제 어떤 예술로 승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고관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요약본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 길어졌네요. 물론 제가 이제 문학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종합베스트셀러 1등을 했던 역행자라는 경제경영 자기개발 이쪽 책을 썼던 어떤 작가입니다. 저랑은 성향이 조금 다른 책이었는데 책을 보면서 와 정말 이제 예술의 세계 특히 이제 책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오늘은 이야기를 하진 못했는데 아 정말 문학의 위대함을 느꼈고 문학 작품을 단순히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을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일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요약본을 촬영해봤습니다. 이 자청이라는 채널은 제가 사업가이자 작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 채널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책을 추천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구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고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